안녕하세요. 전 스톱모션 애니메이터 김다원이고요. 달달이는 내 룸메라는 작품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이 동반 사업에 대해 알려줬는데 멘토 리스트에 전승배 멘토님의 이름을 보고 아 이런 기회가 어딨어 하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인공 백수진은 룸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룸메 공고 공지 보고 찾아온 게 사람이 아닌 다람쥐 문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서서히 가까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백수진은 완벽주의자고 뭐 규칙을 되게 중요하게 지키는 캐릭터인데 달달이라는 다람쥐는 반대로 되게 충동적이고 그 활발하고 현재만 사는 아이라서 차이점들 많지만 그런 차이들을 극복해서 결국에는 친해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떤 감정들이 느끼는지를 뚜렷하게 전달돼야 합니다.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처음부터 멘토링 분위기 되게 편안했고 재밌었어요. 되게 멘토링 하면서 내용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전승배 감독님은 저보다 경험 훨씬 많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셔서 스토리가 되게 많이 발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톱모션 웹애니를 맡고 있는 전승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다원 멘티는 추진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멘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그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속 쭉쭉 해나가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쉬고 다시 돌아오니까 스톱모션에 대한 사랑하고 애정이 많이 돌아온 것이 느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네, 끝!